얘네군 이거 다 이러네. 열면 다 문제구나. 이게 어째 멀쩡한 게 하나도 없냐? 자, 이 차량은 2016년식 BMW 528i 차량이고, 요때 나온 528은 이제 2.0 가솔린 엔진에 터보를 얹은 엔진이죠. 사기통 2.0 엔진이에요. 터보차저 쪽 파이프에 오일 누유가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누유 수리를 위해서 입고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바를 막 열었는데 카바에서 누유된 흔적들이 되게 많죠. 여기 까맣게 이렇게 오일이 묻어있어요. 여기에 시커멓게 막 이게 다 오일대 아닙니까? 이거 오일대. 여기도 지금 누유가 요쪽 가스켓 해가지고 누유가 좀 있었어요. 카바를 탈거하고 이제 카바를 얼른 조립하려고 하고 있는데 체인이 이 모양이에요. 체인이 이렇게 놀아. 차주분께서 모르시고 열고 나서 봤더니 상태가 이러고, 이 정도면 아마 차주분이 오실 때 악셀 한번 세게 밟았으면 체인이 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가이드 레일이 이렇게 막 놀거든요. 지금 플라스틱 깨진 조각, 깨진 조각이고 여기에도 플라스틱이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깨져서 요 자리도 그렇고 아직 타이밍이 넘거나 하진 않았어요. 우와. 진심 힘들어. 얼굴 빨개졌지. 아, 진짜 빡세네. 이렇게 통째로 뽑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냥 놀아버려요. 이렇게 이다 깨져버렸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플라스틱이 이렇게 그냥 깨져버린다고. 이게 열화가 돼가지고 그냥 조각조각 부서져 버리잖아요. 이거 우리가 작업하려고 만약에 얘를 분리하려고 여기를 살짝 제끼면 그냥 깨져버리는 상태. 이미 플라스틱이 수명이 다 끝난 상태. 체인하고 요 가이드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깨진 채로 운행을 했던 거고, 이런데도 보면 체인이 닿아야 되는 요런 부분들이 이미 마모가 되게 많이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 여기도 당연히 마모가 좀 있고, 근데 요 정도 마모로 뭐 엔진이 문제가 생기고 하진 않는데 요 깨진 거는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행히 완전히 타이밍이 넘지 않았는데, 타이밍이 넘어버리면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 영상, 티구안 영상처럼 헤드에 밸브를 때려버려요. 이제 다행히 차주분께서 이제 오일 누유 때문에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요거를 조기에 발견을 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이거 악셀 한번 세게 확 밟으면 타이밍이 우르륵 하고 넘어버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애니공 같은 경우는 타이밍 체인만 교체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가장 아랫단에 오일 펌프용 체인이 있어요.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한 타이밍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제 밑에도 하부를 뜯어야 되니까. 이건 또 다른 차예요. 똑같은 엔진이 올라간 다른 차종인데, 저희가 지금 로컨 카바의 누유 때문에 카바를 열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던 중에 옆에서 또 카바를 열었는데 체인 텐셔너가 망가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깨져 있어요. 체인 가이드가 여기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고 여기가 깨지는 아주 스팟 부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인 텐션이 이 상태. 이 넝충.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가이드는 이미 깨져 있고, 이게 더 심하면 이제 더 박살 나겠죠. 아래로 떨어지면서. 근데 아직은 떨어진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뚜껑 열고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예요. 저희도 차가 입고돼서 카바만 딱 교환하고 출고했으면 좋겠는데, 이 N20은 뚜껑을 열었다 하면 다 가이드가 깨져 있어서 추가 작업이 꼭 이루어져요.
뭔가 이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아씨, 오일 누유로 들어와서 타이밍 체인 작업을 하네. 자꾸 이러면 작업이 딜레이 되고, 이거 하나 교환하려고 했다가 체인도 교환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엔진이 바뀐 거 아니야? 이게 몇 년 안 쓰고 바꾼 거 아니야, 엔진을. 그러니까 엔진 만들고 한 5년 정도밖에 안 썼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야. 보통 10년 이상 울고 먹거든, 엔진을. 개발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N20 문제네. 이게 그냥 빠지네. 이게 원래 찡겨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그냥 떨어지잖아, 이거. 깨져서. 여기 다 잘랐네. 이 상태로 이게 딱 이렇게 잡혀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벌어졌어, 지금 벌써. 이렇게. 벌어져 있고, 여기가 깨져 있고. 그리고 이쪽도 이미 깨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한 대 N20이 있는데, 그것도 로컹 커버 열어야 되거든요. 와우. 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아이고, 씨, 그럴 리가 있나. 얘도 깨졌어. 아, 저쪽에. 뜯는 족족 깨지네. 씨, 멀쩡한 거 했거든. 좀 있으면 박살 나지, 뭐, 이거. 이 상태면 안으로 다 부서져서 들어갈 수 있는데. 텐션은 괜찮아. N20 엔진 열 때마다 다 그러네, 이거. 지금 작업한 게 세대야, 세대. 이 매장 안에서만, N20만. 아, 이거 큰일이네, 참. 연락드려가지고, 체인은 바꾸고 해야지, 뭐. 가슴이 아프네. 뭐, 이거는 뭐. 야, 이건 뭐, 열면 다 깨져 있냐? 100%네? 이게 어떻게 멀쩡한 게 하나도 없냐? 야, 이제 N20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여는 족족 다 깨져 있고, 원래 이 엔진 자체가 이 체인 가이드 부분이 좀 약하긴 했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에도 좀 체인이 약해가지고 끊어지는 문제가 가끔가다 있었거든요. 근데 가이드가 이제는 플라스틱이 다 삭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아마 지금 운행하는 N20 엔진들 차량 같은 경우 대부분이 다 안에 열어보면 이런 상태일 거예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박살이 나는 거고, 이제 모르고 타시는 거죠. 이제 보통 점잖게 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급가속 한번 하면, 잘못하면 이게 힘을 받으니까, 힘 받을 때 이제 박살이 나면서 엔진이 망가지는 사례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매장에 입고된 차량들이 체인 때문에 입고된 게 아니라 전부 오일 누유 때문에 이 커버를 교환하려고 열었는데 다 깨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여기가 이런 상태. 작업을 하는 김에 타이밍 체인 상하부 밑에 펌프 체인까지 같이 교환을 했어요. 하고 있어요. 좀 더 올리셨는데. 네, 맞았어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올해 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그러네요. 지금 아까도 눈이 오더니 이제 비가 오네. 이게 노후가 되면 배기 쪽으로 오일이 떨어지니까 일단은 차주분이 느끼는 건 냄새가 나. 오일 타는 냄새. 펄펄펄펄 오일 타는 냄새 나고 간혹가다 연기도 나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불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드니까 실제로 불은 잘 안 나지만 애니공 엔진 탑재된 차량들은 그리고 원래는 고급률 넣어주는 게 좋긴 한데 일반률 넣으셔도 뭐 그냥 무난하게 운행하실 수 있고 2011년까지는 우리가 흔히 실키6라고 얘기하는 그 6기통 3000cc NA 엔진이 올라가 있었고 N52 엔진이 올라가 있었죠. 그리고 2012년식부터는 요 N20이라고 해서 2.0 엔진에 터보 그리고 밸브트로닉스, 바너스 그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 다운사이징 엔진이 올라갔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후기형 엔진이라 이제 터보가 약간 바뀐 후기형이에요. 직렬 6기통 엔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게 BMW에서 모든 엔진 기술을 다 집약해서 만든 엔진이기 때문에 이 엔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 엔진 같은 경우는 정말 체인 가이드가 부서져도 저는 솔직히 갖고 싶은 엔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정숙하고 연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출력도 2.0 엔진인데 예전에 그 NA 3000cc 엔진에 힘이 다 나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운행해보면 운행의 필링이 너무 좋아요. 엔진 필링이 이게 진짜 4기통 엔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필링이 좋아요. 다만 이제 공회전 상태에서는 4기통 특유의 딸딸거림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그것만 감안한다면 주행 중의 질감, 엔진의 질감은 아주 좋고요. 출력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타이밍 체인 수리하고 나서 제가 지금 운행을 하는데요.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이 차 18만 킬로 탄 차량인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요. 터보도 그렇게 잘 망가지는 엔진은 아닌지라 물 새고 오일 새고 하는 거는 좀 있긴 한데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막 큰 이슈는 타이밍 체인 가이드는 사실 큰 이슈라고 보기 어려운 게 가솔린 엔진에서는 엔진의 열기가 좀 뜨겁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된 그 체인 가이드의 내구성이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론 오일 관리가 잘 됐던 차량이라면 조금 더 길 수는 있는데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대의 로코한 커버를 교환하려고 열었는데 4대가 가이드가 다 부서져 있었어요. 애니공이 장착된 엔진을 타시는 분들 3시리즈도 애니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시리즈는 N26이긴 한데 사실상 기본 베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만 있어요. 약간의 차이만 있고 타이밍 체인이나 그런 건 다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16만에서 한 20만 사이 정도 돼서 로컬한 커버가 누유가 된다. 누유가 좀 양이 많다. 그러면 뚜껑을 열었을 때 대부분이 체인 가이드가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정비업소에 방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환해놓으면 차량 느낌이 이렇게 좋으니까 또 요 정도의 가성비 되게 좋거든요. 차값도 많이 다운이 된 상태고 물론 수리비는 좀 들어가겠죠. 당연히 가져오셔서 수리비는 좀 들어가겠지만 이때 나온 BMW의 기술을 느껴보기에는 충분한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차량 상태 너무 만족스럽네. 저속에서도 힘이 그렇게 딸리지 않고요. 고속에서도 충분히 잘 나가는 일상 영역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량이에요. 저희가 이제 BMW 영상을 주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BMW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거꾸로 이 차들을 수리하면서 느끼는 게 야, BMW 정말 기술이 좋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한 10년이 된 차량이 지금 이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출력을 지닌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이제 체인 가이드 같은 플라스틱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운행을 했으니까 교환할 각오를 하고 운행을 하셔야겠죠. 10년을 버티었으면 잘 버틴 거라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비소에 맨날 들어와 있는 차량들만 보니까 BMW는 다 고장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 외로 안 고장나고 잘 운행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여기는 당연히 아픈 차들만 들어오니까 그런 모습만 보이시는 거고 차들 내구성 좋은 차들도 많아요. 마음에 드네. 이 정도면 출고하면 만족스러워 하실 거야.
어떤 고장이 난다고 해서 그 엔진이 쓰레기야, 그 차가 쓰레기야 라고 딱 단정짓기는 되게 어려운 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차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차량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차들은 오실이 이제 2.0 엔진 올라가고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고 하면 뭐 나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라고 봐. 이 엔진 되게 잘 만든 엔진이고 내 제일 좋아하는 엔진 중에 하나거든. 내연기관 차량에서 이 차량에 들어가는 밸브트로닉스 2004년부터 BMW가 아니지 7시리즈까지 따지면 2002년도부터 양산차에 밸브트로닉스 기술을 넣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기술을 따라하는 메이커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정도로 완벽한 컨트롤을 하는 메이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BMW밖에 없어. 정말 잘 만든 엔진이고 퍼포먼스 최고. 시운전하고 돌아가서 이제 누유나 누수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문제 없으면 출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합시다. 잘 됐어?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차로 또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BMW뿐이 아니라 독일차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차를 다 수리하고 있어요. 국산차만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전부 다 수리하고 있으니까 차량에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아, 진짜 좋다, 차. 아, 이 차를 갖고 싶었는데 이거 이러면 갈고 타야 되는 거잖아. 이 엔진 좋은데.